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금호 석유 17만 3천 원에 20%입니다. 17만 3천 원에 20%요? 예. 일단 금호 석유는 바닥을 잡은 편이에요. 그래서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물론 최근에 유가 하락이 좀 있었는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유가가 다시 1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유가는 다시 올라올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중국이 소비가 다시 증가가 되면서 유가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유가는 저는 다시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과거만큼 폭등이 나올 건가 하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화 정책이랑 던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리고 달러가 지금 이제 너무 강세로 갔다가 약세로 돌아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 과거만큼 유가 폭등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다시 상승세에서 상승 평준화라고 해야 될까요? 상향 평준화죠. 그러니까 상향해 놓고 약간 거기서 평준화가 될것 같아요. 그 말은 얘가 과거처럼 눈부신 급등이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일시적으로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이런 단순 테마와 뉴스로 인해 가지고 한번 통통 튀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. 그 우상향은 전고점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전고점은 저기는 기대감과 거품으로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올라가기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얘의 고점은 저 상승의 한 절반 정도 한 20만 원대. 기껏 올라가봐야 한 20만 원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.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그대로 홀딩하셨다가 20만 원 목표가 잡고 그냥 들고 가신다면은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유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잡힐 수 있겠죠. 밑으로 빠진다든지 또는 기름을 뭐 갑자기 감산 안 하고 엄청나게 많이 뽑아낸다든지 이러면은 갑자기 기름값이 폭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 반대 상황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제가 지금 오늘 했던 이야기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바꿔야 될까요? 그대로 가져가야 될까요? 아, 바꿔야 되겠죠. 그렇죠. 그게 사람들은 자꾸 말 바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말 바꾸는 게 아니고 상황이 변한 거죠. 그 초등학생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상황이 변하면 빨리빨리 대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거든요. 그래서 혹여나 기름값이 떨어진다면 저는 그것도 일시적이라고 봅니다. 그럼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일시적으로 급등 나오면 떨어졌을 때뭐 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? 손절? 아니면 추가 매수? 추가 매수도 괜찮은데. 그렇죠.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12만 원대에 무너지게 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10만 원대가 무너진다면 기회입니다, 오히려. 무너진다면 전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. 그렇게 매수하시고 나면은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제 그리고 예상대로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수익 내시고 만약에 유가가 빠지면은 추가 매수해서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.